시작해봐, 8장. 아니, 우리 누구라고? 이거 애인 느낌이고. 이런 것까지 연습 안 해도 돼. 짜잔. 대한민국을 처음 방문한 너희 부부를 위해서 7박 8일 동안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들로만 고르고 골라서 일정을 짜봤어. 가족들과 함께하는 팔도 유람 프로젝트. 누나가 오늘 풀코스로 쏜다. 가자. 네, 그러면 저 다음에 걱정하지 마. 내가 다 가이드 해줄게. 아? 응? 따라오라오. 아니, 갖고 싶어 있잖아. 그 검은색 그 큰 차 있지 않습니까? 그 차 말인다. 의자를 뒤로 톡 하면 뚝 넘어가서 다리를 쭉 앞으로 뻗어지면서 진짜 아, 진짜로 편하게 왔습니다. 누나, 이것이 닭집 아니 진짜 치킨이라는 겁니다. 여기가 명동이야. 아, 예. 들어갔어, 명동? 예. 주문하시겠어요? 아, 예. 아이스 아메리카.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알아? 국에서도 이렇게 먹어? 저런, 씨. 거기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셔? 우리도 실제로 가본 적이 없으니까. 잘 모르시나 본데 요즘 북에서 많이다. 보소, 이런 튀김 요리 먹을 때 이렇게 양념장 하나 만들어서 푹 찍어 먹는 것이 그것이 유행이지요. 전 세계인들이 서울에 오면 꼭 한 번씩 와보는 명소. 아, 명동. 아, 여기가 명동이구나. 큰일 났다. 서비스가 뭔가? 포터 몰라요, 포터? 짐꾼이지 뭐야? 짐꾼 말인가? 이리 내일 꼭 붙여야 돼. 아닌데,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그 동무들하고 어떻게 칩니까? 너 잘 치는 사람이 못 치는 척하는 게 그게 더 어려운 거 알지, 너? 아, 그래서 가르쳐주려는 거야. 아이, 일 없습니다. 정님, 제가 도치 하나 메고 두만강을 왔다리 갔다리 했던 최고의 짐꾼 아니겠습니까?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가 이거잖아. 여기서 반대로. 나 완전 바보 된 것 같아. 어? 잠깐만. 힘 하나 줬습니다. 우리가 할머니한테 뭐라 그랬어? 남쪽 방방곡곡 돌아다니고 온다지. 그럼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, 증거가. 어! 해결했다. 그렇게 하면 되겠다. 아니, 저희가 선물 사왔습니다. 누구에게? 하나, 둘, 셋. 야, 나 다 갖고 있어서 이런 거 필요 없어. 그것이 아니라. 짠. 아, 샤야. 보다 제가 쓴 겁니다. 절대로 음료는 안 된다. 일로와. 응, 일로와. 네, 잠시 검문 좀 있겠습니다. 신분증 보여주세요. 말을 못 하세요? 진심으로. 내 방으로 가져와. 네.
세계. 꺼져. 누나! 문정아!